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기하 7장 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걸고 차세대 목회자 21명을 초청해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집회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네 분의 초대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심상은 목사님,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박재만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신 추석근 목사님,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장로 협의회 회장 김용진 장로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일 바쁘실 때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심상은 목사님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보험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맡고 있는 심상은 목사입니다. 네, 우리 김용진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저 김용진입니다. 만나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하브라의 미라클 포인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한 목사이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섬기고 있는 박재한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뜻 교회 담임하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총무일을 맡고 있습니다. 추석근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추석근 목사님까지 네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집회를 여십니다. 먼저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대로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작년에 이어서 제 2차로 21일 특별 영적 대각성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네. 주제대로 부흥의 세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팬데믹이 끝나는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의 상태로 잘 돌아오지 못하고 정말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원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네. 교회마다 다 부흥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네. 한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섬겼고 헌신했던 그 부흥의 세대들이 다 교회 안에 계시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분들이 만약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네. 결국은 교회의 영적 침체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 시대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 부흥의 세대들이 앞으로 경험할 세대가 아니고 네. 지금까지 부흥이 뭔가를 경험했던 그 부흥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오렌지 카운티의 영적 판도를 한번 다시 한번 바꾸는 그 영적으로 한번 회복시키는 네. 그런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21일 동안 정말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그 결과로 정말 많은 이 지역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한번 회복하는 네.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또 2차로 특별히 강사님들이 그 21분이신데 네.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이 지역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네. 왜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우리가 선정했는가 하면 그분들이 정말 부족한 분들이 아닙니다. 네. 다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네. 그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강사님으로 세워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또 힘 얻고 또 말씀들 나누면서 네. 다시 한번 도전 받고 또 그렇지만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그 생생한 정말 현장감이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네. 매일 진짜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에 참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그래서 30대에서 50대 우리 젊은 목사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이 지역이 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자 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시대를 한번 깨우자라는
그런 주제로 21일 네.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세대에 꼭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목사님 네, 말씀만 듣고도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데요. 네.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의 주최 측은 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는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재만 목사님. 네,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는 올해 32년이 됐고요. 네.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 아니고 네. 교회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고 소통하는 그 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창구로 네. 교회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데 네. 우리가 힘을 모으는데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 32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소통과 연합은 지역사회의 리더십과도 연합을 해서 네. 2월 달에는 각 커뮤니티에 있는 리더십, 정치인을 포함해서 각 한인 회장이라든가 리더십을 초청해서 함께 어떻게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작은 교회들 또 젊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힘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님들의 또 목회 노하우도 함께 배우고 선후배 간에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함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간다는 그런 취지 아래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또 잘 보이지 않는 사모님들의 그 그림자가 있거든요. 네. 사모님들을 또 케어하고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사모 블레싱 나이트도 있고요. 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하고 네. 계십니다. 네, 교회 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 세 분의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오렌지 카운티 장로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용진 장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오렌지 카운티 장로 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장로 협의회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이웃과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모인 장로님들입니다. 보통 저희들 멤버들이 대체적으로 시무 장로님은 거의 없으시고 시무주를 하시고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주로 있는데 남은 여생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개개인의 그 신앙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같이 운동도 하는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 가지고 저 장로협회가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역사회와 또 교회협의회를 하시는 사업에 스포트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은 미자립 교회를 지원해 주고 네. 또 불우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로님의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원로 장로님들의 또 지역 사회와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느껴집니다. 네,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정말 귀한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집회는 차세대 목회자 21명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차세대 목회자라고 정의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30대에서 50대에 해당하는 젊은 대체적으로 젊은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의미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에 삼았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각각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또 사명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모양으로 훈련하고 또 배우면서 부교역자로 이제 많이들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는 그 자신들의 부르심에 맞게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고요. 특히 대상들은 대체적으로 건전한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 이 교회 협의회의 어떤 그 마음가짐, 우리 목사님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후배 목회자분들 그리고 개척하셔서 지금 쉽지 않은 여건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배려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네, 이번 영적대각성 새벽 기도회에서는 주제가 부흥의 세대여 다시 일어나라인데요. 이렇게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21일 동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도 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원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로 이 새벽을 한번 우리가 부르짖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부흥을 아는 사람들 이미 부흥을 체험하신 분들 그리고 사모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팬데믹 동안 움츠렸던 그 영적인 그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지금 사회가 상당히 지금 연약해져가고 또 세상 법이 상당히 악해져가고 또 타락해져가는 이 상황에서 네. 정말 이 영적 흐름을 아는 분들이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네.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부르짖으면 네. 하나님 하늘에서 그 기도 들으시고 네. 정말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멘. 정말 그 부흥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이번에 2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역대기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이번 집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집회가 계속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이번에 차세대 목회자 21인 초청 영적 대각성 새벽 예배는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3일 수요일까지 네. 예,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에 모임을 하고요. 그리고 네. 토요일은 6시에 이제 모임을 하는데요. 장소는 갈보리 선교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모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식사도 마련돼서 저희가 네, 네. 뭐 출근하실 분들은 또 기도도 하시고 식사도 좀 뭐 드시고 출근하실 수 있게끔 마련되고 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식사 준비까지 준비를 해 주시는군요. 그리고 또 요즘 팬데믹 가운데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또 예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작은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도 함께 오셔서 함께 네. 기도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네요. 목사님. 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네. 우리 여기 지금 보호방송 있는 이 지역이 NIM 지역이 좀 붙어있는 지역이 부연합학이거든요. 네. 부연합하게 실질적으로 팬데믹 전에 교회가 34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코리안 한국 교회가. 네. 근데 안타깝게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10개 교회가 참 안타깝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네네. 그런 현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네. 그분들은 정말 교회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죠. 기도할 장소도 없이 네. 아마 집에서 홀로 많은 분들이 교회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이 새벽 예배 21일 동안 혹시 주변에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오셔서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홍보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초청된 목사님들 사진들을 쭉 뵈니까요. 목사님들 연령대가 지금 한참 이제 목회에 매진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대를 아우르는 이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 연령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윗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그 중간 세대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 세대의 성도이거든요. 저도 예전부터 낀 세대 뭐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목회자분들이 이제 1.1세대, 1.5세대, 2세대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부흥의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부흥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 열망이 많이 쇠퇴해져가고 무너져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현재 목회 현장에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우리의 윗세대 어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민사회 교계도 한때 정말 뜨겁게 부흥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장로님 혹시 꼭 이민사회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뜨겁게 부흥했던 어떤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있으면은 함께 좀 나눠주시죠. 예, 전 태어날 때부터 장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희 그 시골까지 그 당시 부흥회를 하시는 이성복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1년 내지 2년에 꼭 한 번씩 저희 교회를 찾아서 부흥회 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어릴 때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이민 와가지고도 저희들이 봄 가을로 제가 뉴저지에서 처음 한 20년을 살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네. 교회에서 중계, 추계, 부흥회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은 거의 부흥회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네. 마침 이렇게 작년에 이 새벽기도를 다니엘 새벽기도회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네. 자, 기대 반 또 장로로서 책임 반 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개근을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21일을 안 빠지고 새벽 기도에 네.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참 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대를 가지고 예.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고 하고 저희 장로님들이 작년에도 대표 기도를 맡아가지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들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 새벽 기도 작년에 하고 났는데 이번에 새벽 기도 대표 기도를 하려는데 거의 다 오케이 오겠다. 아, 네. 예.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이 참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드신 영적 대가성 기도회가 참 좋은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심상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이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타락해가고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양심의 그 기준 네. 그 양심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흐려져가지고 이 세상이 아주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참석합니다. 미국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부흥되기 위해서 네.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남은 연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목표 설정을 하는 네. 그런 기도회로 갖고자 하는 것. 네, 이 도덕과 윤리가 상실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 정말 꼭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재만 목사님도 한번 함께 그 부흥의 시대 때 경험하셨던 네. 아, 저는 그 가장 가까운 작년에 21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아, 뭐 과거에도 많은 부흥이 있었겠지만 아, 최근의 부흥을 얘기하고 싶은데 팬데믹 때 사실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네. 작년에 이거 20인 할 때도 강사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네. 스케줄 바뀐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팬데믹 가운데서 사실 이 일을 했어요. 네. 모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더 큰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20일 동안에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냥 뭐 개척교 목사님들이고 젊은 목사님들이니까 지명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기대 반도 있지만 또 책임 반으로 모였는데 21일 동안 하면서 대부분 다 21일 개근하려고 마음이 아니라 네. 그냥 책임감으로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스러워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한 150명, 200명 사이가 꾸준하게 21일 동안 지켰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큰 부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21일을 선정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네. 1차 때 했던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네. 그분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1차 했던 분들이 같이 사회로 조인하게 돼서
굉장히 이게 좋은 무브먼트가 될 거라고 저 믿고요. 네. 결국은 기도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네. 기도를 21일 동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집중해서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20일 동안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쌓이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판도가 바뀔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고 그다음에 지역사가 변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회장님이와 우리 임원들이 그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거 진짜 네. 그게 부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교회는 성령의 역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네. 기대하면 반드시 환경과 상관없이 네. 교회는 부흥된다. 그런 확신 가지고 이번 두 번째 부흥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추석근 목사님 이번 또 집회 때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작년에 1회 때 이제 강사로도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아까 그 팬데믹 중간에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첫 번째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예정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마침 또 코로나에 걸려서 아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었는데요. 하셨군요. 그래도. 예,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한 게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이어서 네. 상당히 많이 기도가 필요했었고 또 격려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강사로 그리고 또 21일 동안 또 기도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전도 또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저 네. 자신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회복의 네.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사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저는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더불어 같이 또 기도했던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현장을 느끼면서 네.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팬데믹이라는 그 위축된 그런 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신랄 같은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또 준비하셨고 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추석근 목사님 집회 한번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려보세요. 이런 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또 언제 우리 집회가 또 열리는지 한번 소개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는 제2차 두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차세대 네. 목회자 21인 초청 영적 대각성은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23일 수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월요일에서 또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토요일 날은 6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갈보리 선교교회고 그리고 3050 차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24일 날 목요일 날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은혜 한인교회 2층 친교실에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준비할 예정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부교역자님들도 오셔서 같이 참석하셔서 목회를 준비하시고 또 목회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을 집회에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이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네. 결국 하나님께서 부흥을 제일 사모하고 계시는데 새벽에 오셔서 전부 우리 마음을 찢어야 부흥이 시작이 된다. 네. 라는 이 마음을 가짐을 가지시고 꼭 이 새벽 예배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지만 또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남은 인생을 정말 뜨겁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좀 이 새벽에 오셔서 부르짖으셔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말 영적으로 힘있게 한번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한번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또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방금 우리 추 목사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고 9월 10일 날 우리 사모님들을 위한 블레싱 네. 나이스로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박재범 목사님 여기 한번 또 말씀해 보시죠. 사모 블레싱 나이죠? 예, 예. 예, 9월 10일 날 남가 사랑의교회에서 오후 5시 하는데 매년마다 많은 분이 모여서 네. 정말로 큰 위로 받거든요. 이번에도 네.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사모님들 꼭 오셔서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면 좋겠습니다. 9월 네. 10일입니다. 네. 네, 여기 한 가지 네. 우리 그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도 있지만 네. 저희들이 사역을 주관을 네. 우리가 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장로협의회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또 전도연합회, 아. 여성어머니회, 그다음에 또 여성목사회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 영적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군요.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연합해서 네네. 같이 공동 주관으로 하면서 같이 네네.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같이 사역하기 때문에 더 참 은혜가 있고 네. 작년에 21일인 이 특별 새벽 예배가 결국은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이 미주 전체에 부흥의 신호탄을 쏜 그런 집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7월 31일부터 8월 23일 수요일까지 21명의 귀한 차세대 목회자분들을 모시고 오렌지 카운티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하셔서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신앙을 깨어 기도함으로써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예. 성도님들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 은혜스러운 모임이니까 꼭 가능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장로회 하시는 하는 일에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7월 31일입니다. 21일 동안 기도가 좀 짐이 되어지고 기도가 약해져 있는 분들은 꼭 오시면 반드시 기도가 힘이 되어지고 약해 있는 무릎과 손목에 힘을 얻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합니다. 꼭 오십시오. 예, 차세대 목회자님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새로운 시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좋은 말씀들 아마 도전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히 새벽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연락처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714-722-4805 714-722-4805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청자 여러분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714-722-4805번 714-722-4805번으로 우리 집회에 대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마당에 발걸음해 주신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님, 부회장 박재만 목사님, 총무 추석근 목사님, 그리고 장로협의회 회장 김용진 장로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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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